출발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외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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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 한국 같은 주말 꽃놀이 가기도 바쁜 이 나날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애인과 이 보낼 나날에 함께 이 촛불 대행진에 나서주신 촛불 국민들 모두 반갑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해를 구해야 합니까? 이런 친일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퇴진시켜야 되겠지요? 완전 정신 나간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설득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전 자체가, 폭파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 한 말을 한 것을 행동을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부산하면 자판이에요! 사실 부분이라고 답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오염수 수산물 수입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물은 거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물었는데 수산물을 언급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윤석열 집과 대통령실에 식수로 쓰고 싶은데 포기하십니까? 외쳐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옹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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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앞잡이 조선 총독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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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역적, 외국 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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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우리나라 국가보훈처가 설문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70%가 일본에 비호감이라고 합니다. 딱 윤석열 지지율 30% 뺀 70%가 일본의 비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안보를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질문에는 1.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노재팬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예스재팬만 외치는 이런 앵무새 같은 윤석열 퇴진시켜야 되겠지요? 예! 외쳐보겠습니다! 퇴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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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호감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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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윤석열 태도 때문에 최근 일본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다,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의 낙살은 없었다, 강제동원 식민지배도 없었고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국토는 누구 땅입니까? 한국 땅!